왕주 유튜브. 좋아하는 남자 배우 있음. 배우는 딱히 그렇게 막 어!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배우는 없어요. 근데 하정우, 저 하정우 좋아해요. 하정우. 하정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. 너무 멋있어. 되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난 추격자 보고서 하정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취향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정우가 때리는 그 도끼에 찍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너무 멋있는 거야. 거기서 나오는 하정우가.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찍는 저 도끼에 찍혀보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. 하정우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이번에 터널 보면서도 진짜 와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지 않냐? 솔직히 추격자에 나오는 하정우 너무 섹시하지 않음? 맞아. 진짜 내가 딱 그 마음이 들었어.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죠. 가수 G.O.D. 저는 딱히 싫어하는 그런 연예인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막 아 얘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안티카페 가입하고 싶다 막 이런 연예인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. 다 이쁘고 요즘 연예인들 중에 솔직히 누가 안 이쁘고 누가 안 잘생겼어. 다 이쁘고 다 잘생겼잖아. 다 좋아해요. 근데 좀 요즘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요. 설현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. 예전에 이제 손나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기철이가 손나은을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손나은이 싫었어. 설현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설현이 싫어요. 탈 좀 쪘으면 좋겠어 걔. 그러니까 물론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은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크게. 근데 좀 막 그런 거 있잖아. 얘가 뭔가 좀 나랑 막 비교를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싫어요. 되게 짜증나는 게 제가 클라우드를 마셔요. 맥주를 클라우드를 마셨는데 우리 지연 언니 때문에 내가 클라우드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걔가 클라우드를 선전을 하는 거. 근데 이거 클라우드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 한번 마시면 다른 맥주 못 마시거든요. 비교가 돼가지고 맛이. 한동안 하이트로 갈아탔어. 송중기 있길래 하이트에 송중기 그려져 있길래 하이트를 몇 번 마셨어요. 그리고 막 지마켓 들어갔는데 갑자기 설현 얼굴이 뜨는 거. 어쨌든 그래요. 그렇다고 뭐 내가 진짜 설현을 막 죽일 듯이 싫어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질투 나는 거 좀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완전 미인상 막 고양이상 막 섹시하고 막 도도하고 이런 느낌 말고 참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막 이런 나랑 전혀 반대인 여자는 참해야 되고 막 좀 막 그런 이게 좀 있어. 아침에 앉아있다가 쩍벌 한번 하잖아. 그러면 다리를 오므리라고. 여자가 왜 다리를 벌리고 있냐고. 아니 허벅지에 살이 쪄가지고 다리가 안 오므러지는데 어떡해.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면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고. 허벅지에 살 때문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다리가 안 오므러지는데 어떡하냐고. 근데 개그맨 중에는 장동민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아 내가 장동민 롤 아이디 내가 친추 걸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나 내가 자꾸 거절하길래 또 걸고 그랬는데 계속 안 받아주고 페이스북은 친추 걸리지도 않고. 장동민이 진짜 너무 좋아요. 너무 멋있어. 내가 원래부터 장동민을 좋아했는데 그 지니어스, 더 지니어스에 나왔었는데 야 천재야 천재. 진짜 난 소름이 끼치더라. 장동민. 장동민 나왔던 편 중에 그 장면이 있어요. 이거는 둘이 이제 데스매치인가? 가가지고 얘가 무조건 장동민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야. 진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. 근데 인터뷰를 딱 봤는데 아 진짜 이건 내가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대 장동민이. 근데 거기서 딱 갑자기 생각이 났대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그 장면이 있어. 이겼어요. 그래서 결국 그거를. 그래서 내가 야 보고서 진짜 너무 멋있더라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뒤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진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박아두고 살아요. 그래서 뭘 하든 막 게임을 해도 우리가 지고 있어 롤을 하는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막 우리 팀들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야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끝나기 전에 모르는 거야.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. 자 가자 없어질 때까지 다 먹은 게 아니다. 아 뭔 헛소리야 또 진짜. 왜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자꾸 먹는 걸로 막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. 어?